평화사랑님이 이기적인 남편 때문에 20년간 고통받았는데 상대방의 모습은 내 무의식에 억눌려 있는 모습이 투영되는 거라고 하는데 저도 무의식 깊은 곳에서 이기적인 인간인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예전에 그랬던 모습을 예를 들면 뭐 전생에 내가 상대방 괴롭힌 걸 부부가 돼서 또 돌려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카르마로 풀면 그런 것이고 또 현생에 나의 의식을 본다면 현생에서 나는 이기적인 것은 나쁜 일이야. 그런 생각, 저항하는 의식이 있을 거예요. 또는 어렸을 때, 뭐, 우리 부모님 중에 누군가가 이기적인 사람이라서 그걸 너무 미워하고 싫어했던 그 감정, 그게 남아있을 수 있죠.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어렸을 때 우리 아빠가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라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 그러면 그 아버지에 대해서 용서하고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고, 명상을 하시고, 그 아버지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때, 그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좀 해결이 됐을 때, 내 마음에서 그런 저항이나 미움이나 이런 게 사라지면서 남편분의 모습도 조금씩 개선이 될수 있는 거겠죠. 그죠? 김주희님, 제 인생은 세정님 만나기 전으로 바뀌었어요. 댓글에 이런 댓글 달아주시는 분은 많아요. 그런데, 저는 신기하게 저 자신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저 자신도 문제도 있고 여전히 그죠? 그렇게 느끼는데 받아들이는 분에 따라서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도움이 될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막 이렇게 막 좋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그런 면도 있고요. 어떤 때는 막 애들한테 화를 낼 때도 있고요. 저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 얘기하면 좀 이상하기도 한데, 저는 제가 제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아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 거예요. 저의 내면에 영성이 있다고 한다면 저의 에고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에고 쪽으로 막 기울었을 시기에는 제가 제 영상을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도움을 받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써놓은 글을 보면서 또, 아, 그래, 그렇지 하고 또 도움을 받고,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좋은 쪽에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말씀을 드리다 보면 저도 다시 또 깨닫게 되고 생각이 나는 면들이 있어요. 남편이 외도로 가출하고 상간녀와 동업하고 망해 가고 있으나 그냥 두고 그냥 두면 연락하고 제 원망하고 힘드네요. 중학교 아이가 이혼 반대하네요. 저한테 메일 주신 분 같은데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을까, 끝까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미련.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미련은 좀 놔버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상황이 고통스럽다면 거기서 벗어나는 게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혼과 관련돼서 얻을 수 있는 뭐 이익이라든지 손해라든지 그런 것도 따져보셔야 되겠고, 법적으로 잘 따져보세요.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일단 뭐 제가 생각하는 건 결혼을 깨면 안 돼. 이혼하면 안 돼. 그 생각에 집착하지 않고 좀더 자유롭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혼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이미 이혼에 가까운 행위가 벌어진 것이니까요, 현실에서. 박명수님, 프로이트의 제자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인간이 자기 자신을 동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신경증이 발생하고, 인간이 자기 자신을 동물로 인정할 때 신경증에서 해방된다. 그리고 이제 동물을 인정하자, 그거는 이해해요. 동물로 인정하자는 건 자기 에고를 인정하자는 거죠, 자기 자아. 자기 자아의 어떤 욕망이라든지 번뇌라든지 숨겨진 욕망들. 이 인간 뇌 구조를 보면 단계별로 있잖아요. 뇌 구조가 감정적인 뇌, 변연계. 감정에 대한 부분은 포유류 단계의 뇌이고 그리고 그 위에 대뇌피질이나 전두엽이나 이런 부분은 인간의 부분에서 인간 단계에서 발달을 하잖아요. 우리에게는 파충류부터 포유류까지 걸쳐 진화해 왔던 그런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생명을 유지해야 된다.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 추우면 옷 입어야 되고, 이런 거는
파충류 단계, 그 단계 수준이고.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 뭔가 적이 나를 공격하면 무서워하고 도망가야 되고. 누가 나,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무슨 이제 원시 시대에는 무서운 동물하고 싸웠다면 지금은 현실에서 감정적으로 싸우죠. 사람들을 서로 미워하고 비난할 때 그때 나는 감정적으로 방어해야 되고 포유류, 원숭이라든지 개, 고양이 이런 다른 동물들도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잖아요. 그죠? 걔네들 단계 수준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감정적으로는 동물의 수준에 있습니다. 거기서 좀더 올라가면 인간의 수준에서 이성이 나오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동물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동물을 이해하는 게 인간을 이해하는 시작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중요한 내용이죠, 그것도. 인간이 동물이다. 그걸 알아야죠. 사람들이 왜 서로 미워하고 싸울까요? 동물들 싸우잖아요. 똑같아요. 사람이 왜 바람을 필까요? 동물들 바람 피잖아요. 특히 수컷들이. 수컷은 그렇게 구조적으로 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자연계에 보면 포유류 거의 다 그렇습니다. 수컷들은 여기저기 씨 뿌리는 게 자연에서 그렇게 돼 있고. 그런 거죠. 인간들도 초기 원시 시대에는 모계 사회였고 일夫일처제가 아니었죠. 아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애 낳고 키우고 엄마가 애 키우고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일夫일처제로 평생 같이 사는 이 자체, 이 사회 구조 자체가 서로 문명 사회가 힘들게 하는 거죠. 돈을 벌어서 또 애를 가르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박명수님 말씀하신 심리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분 같은데요. 박명수님 말씀하신 내용도 이 영성에서 말하는 것과 다 연결이 되는 내용이에요. 카르마에 의한 고통을 없애고 싶다는 분들은 심리적 진실을 말로 발화하고 그 상처를 인정할 때 상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현실을 대면하는 거 그게 제일 먼저예요. 저항하는 게 아니고 인정하고 직면하는 게 최선이에요.